야매주부가 지난 여름 한 달 동안 뉴욕이며 아틀란타며 마구 돌아댕기시고 오셔서 저에게 외장하드 휙 하나 던져주시더니 됐다 재밌게 편집해라 라고 하시고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찌나 개발 세발 내용도 없이 찍어 오셨는지 개발이 안 나오고 개혁이 나오네.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봐도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워낙 주제없이 찍어놔서 오늘은 주제없이 미국 구경과 야매주부 흉을 조금 보는 것으로 그렇게 영상을 맹글어 보겠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둘째 아들과 함께 가서 둘째가 중간중간 카메라로 야매주부를 멋지게 찍어주는 수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볼거리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끝까지 그 저의 얼굴을 봐서라도 인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 얼굴을 언제 봤지? 못 봤나? 에이 기분이다. 한번 봬줘야지. 봬주니까 꺼버리려고 그러네. 뉴욕. 듣기만 해도 설레는 곳입니다. 뉴욕 하면 또 이 음악이죠. 빰빰빠바밤 빰빰빠바밤. 꼭 내가 부르면 팝송도 뽕짝 같단 말이야. 뉴욕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곳이 있습니다. 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래서 야매주부로부터 파일을 받자마자 제일 먼저 이리 돌리면서 저리 돌리면서 엠파이어 하면서 마구 찾았는데요. 딸랑 이거 하나 나옵디다. 아,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갑자기 옆을 보니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에요. 그 영화에서만 보던 60층이 높다고 생각했는데 106층입니다. 무서워서 저 위에 올라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왔어요. 몇 층인지 알아? 난 알아. 106층. 그리고 한 달 만에 졌대 이거는. 진짜? 어떻게 한 달 만에 지워? 그러니까 이게 기이한 일이라고 건축가들도 놀랬다는 거야. 그나마 엉터리 정보를 마구 말하시는데 시상이 요즘 시대가 어떤 시상인데 졌다고 뻥을 치시고. 제가 정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때는 1889년으로 넘어갑니다. 프랑스가 에펠탑을 무식하게 300m 높이로 세우게 되죠. 그러면서 미국이 확 열을 받습니다. 원래 저것들이 웬 탑을 저리 높이죠? 그러면서 미국이 그때부터 무조건 프랑스보다 더 높은 건축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30년이 돼서야 윌리엄 램이라는 건축 설계자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2주 만에 설계합니다. 그 소리를 어설피 알고 와가지고 한 달 만에 건물을 지었네 어쩌네 하셨네요. 한 달 만에 지었답니다. 사실 놀라운 사실은 그 당시 기술로 15개월 만에 저 높은 건물을 지었다고 하는데요. 높이는 에펠탑보다 81m가 더 높은 381m로 프랑스 에펠탑을 이겨먹었습니다. 아 깜짝이야. 안녕 여러분. 아 귀신인 줄 알았네. 으유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저랑 식사를 하거든요. 사실 야매주부가 뉴욕에 간 것은 요 사람 때문에 요 사람을 보고 싶어서 갔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분과 함께 살사소스 만드는 영상을 올려서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아니 내가 뭐 이러려고 시집을 왔나 뭐. 지금 이것도 그냥 레스토랑이 아니라 비건들만 간다는 고기나 우유나 계란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야채만 가지고 일반 음식과 똑같은 맛과 식감을 내는 그런 레스토랑입니다. 그리고 더 이곳이 핫한 이유는 미국 최고의 농구 선수 드웨인 웨이드가 직접 운영하는 비건 레스토랑입니다. 드웨인 웨이드 아시죠? 모르시나요? 드웨인 웨이드 뭐 여러분들께서 몰라도 상관은 없지만 아무튼 미국에서 정말 농구계의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그분이 직접 운영하는 레스토랑이거든요. 다음 소개드릴 장소는 유진 아파트먼트입니다. 뉴욕의 최고 럭셔리 아파트인데요. 렌트비가 한 달에 무려 $7,500, 한국 돈으로 약 900만 원의 월세를 내야만 살 수 있는 곳입니다.
900만 원 정도면 뭐 그리 최고는 아니겠네요. 우리도 다 그 정도는 내고 살잖아요. 미국에선 좀 비싼 측에 들어가나 봅니다. 야매주부 지인분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라 살짝 구경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곳 옥상에 올라가면 이런 곳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바베큐도 해먹을 수 있고요. 맨날 여기서 밤새도록 놀아도 뭐 누가 제지하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한테 연락하시면은 이런 집에 들어오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맨하탄 중앙에. 저 할머니 마이크도 안 다시고 혼자서 주절주절 이야기하시는데요. 제가 대신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인분께서 이 아파트를 사용하고 계시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혹시 뉴욕에 여행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아주 저렴한 가격에 빌려드릴 수 있다고 하네요. 뭐 하루 호텔비 정도를 받으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 그 아파트보다는 여기 옥상이 더 마음에 듭니다. 집보다 난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옥상만 렌트가 혹시 안 되나요? 옥상만 렌트가 된다면 제가 텐트 가지고 가서 거기서 살면 좋겠구만. 안 되나? 야매주부 뉴욕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은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오늘 올려드린 영상이 조회수가 1만 명을 넘을 수 있다면 다음 편을 제작해보고요. 넘지 못하면 더 이상 편집을 포기하겠습니다. 하지만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조회수가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거 아시나요? 마치겠습니다.